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경상남도 찾아가는 산부인과. 도민들을 직접 찾아가 부인과 검진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남도만의 서비스인데요.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7월부터 새롭게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달라진 경상남도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소개합니다. 경상남도는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의령, 고성, 산청, 함양, 4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찾아가는 서비스는 인구보건협회 경남지회와 함께 임신 여성들에게 사전 진찰을 통해 건강한 출산과 태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가임 여성에게는 풍진검사, 자궁 난소암 검사 등을 실시하고 비가임 여성에게는 자궁 경부암 및 난소암 검사, 유방 촬영 및 흉부 검사 등을 실시하는 등 모든 여성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도 내에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의령이나 고성, 산청, 함양으로 이 차가 움직여서 그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특히 이 사업은 2008년에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출산율 저하로 농촌 지역에서 사라진 산부인과를 대신해 이동식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으로 연간 2,500명이 진료를 받고 있으며 전국 우수 사례로 타 시도의 벤치마킹은 물론 2009년도에는 보건복지부의 분만 취약 지역 지원 국가 사업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찾아가는 산부인과 서비스가 2016년 7월 1일부터 원스톱 서비스로 새롭게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전에는 주로 4개 군을 중심으로 그렇게 다녔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의료 장비가 보완이 되고 새로운 또 차가 준비가 돼가지고 지금 가임 여성과 비가임 여성을 같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임 여성이라는 것은 임신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의 여성, 비가임은 임신할 수 있는 연령을 지난 연세가 드신 분들의 진료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신규 촬영과 유방암 촬영 장치를 포함한 12종의 최신 장비를 갖추어 도민들에게 새롭게 찾아가게 된 건데요. 경남도는 차량 구입비 등 총 12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존의 45인승 버스 차량을 15.5톤 특장 차량으로 교체하고 유방암 촬영 장치, 디지털 초음파 영상 진단기, 심전도 검사 장비, 골밀도 측정기 등 12종의 새로운 장비를 추가 탑재했다고 합니다. 특히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차량으로 바꾼 찾아가는 산부인과 안에는 산부인과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6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한 달에 일주에 월화, 수, 목 해서 한 달에 16일 지금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하고 있고 환자들의 반응은 우리가 자기들 지방에 자기 곳곳에 마을까지 찾아와서 진료를 해주기 때문에 아주 호응도는 좋다고 봅니다. 검진 횟수도 월 3회에서 5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까지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찾은 검진 인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295명보다 2배 정도 늘어난 503명으로 나타나는 등 의료 취약 지역 여성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주말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 가까우니까 너무 좋고요. 또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괜찮아요. 깨끗하고.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산부인과 없는 지역에 있는 어느 여성분이면 다 가능하시고요. 산모나 비가임, 가임 여성뿐만 아니라 다 참여 가능하시고 검진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 군 내에 있는 보건소나 저희 인구보건협회 경남지회로 문의 전화주시면 가능하십니다. 산부인과 없는 지역의 여성들에게 산부인과 검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경상남도가 도민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기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